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세계 최악의 고립국가를 꼽자면 북한에 견줄 만한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국제법상 국가 간의 동일대우 원칙인 후회주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모든 대외관계를 자국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건 2022년 12월 기준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무비자나 도착비자 등으로 방문이 가능한 국가가 무려 40개국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11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05위를 차지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북한보다 못한 국가 중 대표 국가로는 27개국의 무비자나 도착비자 방문이 가능한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김정남 사건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와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무비자나 도착비자로 방문이 가능한 국가에는 어떤 국가가 있을까요? 40개국 중 대표적인 10개국을 선정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기타 30개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99년 동티모르에는 한국의 평화유지군인 상록수부대가 파병됐을 정도로 한때 한국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국가고, 현재도 이곳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티모르는 북한과도 정식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여권을 소지한 채 동티모르에 방문하면 입국 심사 전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티모르가 이렇게 북한의 열린 자세를 취하는 건 북한과 수교 당시 외무장관을 지냈고 이후 동티모르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호세 라모스 오르타의 발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게 북한을 고립시키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관여하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북한을 돕는 게 최선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으로 병력을 파병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북한과의 전투에서 122명의 에티오피아 병력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새로운 정권은 1975년에 북한과 수교를 했고, 1980년대까지 한국을 멀리하고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현재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티오피아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2014년 방위산업협정을 체결하는 등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북한과 활성화된 협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에티오피아에는 도착비자 방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 여권을 가지고 방글라데시를 방문한다면 입국 심사 전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북한은 방글라데시와 우호관계를 쌓았는데, 그렇지만 북한은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에서 외교관들이 중심이 돼 밀수를 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적발된 것만 봐도 롤스로이스를 저가 차량으로 신고해 수입하려 했던 것부터 8만여갑의 담배, 27kg의 금, 포도주, 전자제품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2017년 방글라데시는 유엔 회원국 입장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방글라데시를 지원해준 사실은 아직까지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캄보디아로의 입국은 도착비자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캄보디아와 교류를 활발히 이어갔는데, 대북 제재 전만 해도 북한 노동자들의 캄보디아 파견이 활발했고, 북한이 캄보디아에서 식당부터 카지노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 이를 허가해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에서는 2012년에 사망했던 시아누크 국왕이 생전 여생을 북한에서 보내고 싶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이 그를 위해 평양의 저택을 건설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아누크 국왕은 북한에서 여생을 보낼 때 핵전쟁이 발발해도 거주에 있어서는 두렵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유일한 유력 국가입니다. 북한과는 외교 및 경제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벨라루스와 북한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장기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0년 신임 북한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양국의 관계가 아직까지 너무 낮은 수준이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북한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지만 몰디브는 북한인들에게도 입국 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도착비자 발급을 통한 방문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북한과 6,900km에 달하는 먼 거리 위치에 있지만 물리적 거리를 무색해 할 정도로 북한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허나 몰디브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때 국제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일본 외무성은
몰디브 정부가 동중국해에서 야간에 몰디브 국적의 유조선으로 북한에 석유를 판매했다고 발표한 게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렇지만 몰디브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몰디브를 방문하는 건 현재도 가능합니다. 1976년 아프리카 국가인 셰이셸은 남북한과 동시 수교를 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셰이셸과 지속적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경제적으로 잘 나갔을 때 셰이셸에 경제개발 원조를 하기도 했었고 1980년대 초반에는 무기를 판매하면서 셰이셸 군대 훈련 시 군사교관을 파견해 교육 지원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은 경제를 비롯해 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왔습니다. 물론 현재 셰이셸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여권을 소지한 자가 셰이셸에 입국하는 건 도착비자로 가능한 터라 북한인들의 셰이셸 방문에 대한 제약은 여권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집트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해서는 도착비자로 입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과 이집트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세르 대통령이 집권하던 당시 이집트는 북한과 수교했습니다. 과거 북한과 이집트는 동맹 수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전쟁 당시 북한은 이집트에 공군을 파견해 이스라엘과 전투를 치르며 인명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은 북한을 4차례 방문했을 정도였는데 북한은 이집트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도 이집트를 통해 주변국에 북한산 무기를 판매했을 정도였는데 2016년 북한의 화물선이 수에즈 운하 부근에서 3만 발의 로켓 수류탄을 싣고 가다 적발된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중국이나 홍콩엔 무비자나 도착비자 방문이 불가능하지만 마카오는 가능합니다. 북한은 1975년 마카오가 포르투갈 영어로 존재했던 시기에 포르투갈과 외교관계를 맺어 마카오와의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권이 통하는 마카오는 미얀마 아웅산 테러 기획 등 그동안 북한이 각종 공작활동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1994년 마카오 경찰에 의해 발각된 북한 무역회사의 대량 위조 지폐 사건처럼 자금 세탁을 비롯한 북한의 각종 경제범죄도 마카오에서 이뤄진 바 있습니다. 북한발 문제가 많이 터졌음에도 아직까지 마카오에서 북한 여권은 멀쩡합니다. 오히려 마카오는 북한의 양각도 국제호텔에 카지노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로 북한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여권은 이란에서도 통합니다. 이란을 방문할 때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도착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라는 공통적인 외교 노선을 토대로 그동안 동맹에 가까운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로 대표되는 군사 교류는 상당히 광범위하면서 위협적인 수준에 이를 정도인데 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북한과 이란을 이어주는 끈은 대량 살상무기 협력과 반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 내부에서 보수 강경파는 북한에 적극적이지만 온건파는 비핵화를 통한 국제법 준수를 우선시하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변수가 될 만한 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국은 현재 테헤란과 평양에 각각 대사관을 개설한 상태입니다.